아마 한국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리톤 본병원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바로 박하경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앉아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1등인 지휘자와 1등인을 맡으면서 네, 이번 저희 드레전당에서 준비한 오페라 마술피는요,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또 이제 한국에서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특별히 힘을 맞춰서 준비한 야심찬 작품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마술필이는요, 동화적 소재로 표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또 그 안에 심오한 사랑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보는 계층마다 다양하게 자기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는 등장인물들이 예쁜 그림을 그려가듯이 사랑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것을 이루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색채감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듯한 작품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페라 작품을 오페라 극장에서만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준비하는 마술피리는 또 특별히 영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있지 않았던 시도입니다. 이 영상화 작업은 음악적으로 또 가수의 디테일한 표현들도 카메라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1년의 공연이 딱 되면 5번밖에 볼 수 없었던 그 공연을 이제는 영상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아주 훌륭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려는 목적으로 영상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관람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인 이 마술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전시대의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과 또 그 음악을 목소리와 오케스트라 악기로 표현하는 정말 소중한 2시간 반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